옆에 앉혀놓고 칭찬을 하려니까요. 네. 예. 장태민 선수가 옆에 앉아 있습니다. 옆에, 바로 옆에서 칭찬 들었는데 기분이 어때요? 뭐좀 강한 팀이랑 할때 이런 모습을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좀 저희 선수들이랑 이제 게임한 지좀 오래돼가지고 물론 훈련은 계속 꾸준히 했지만 좀 아직 전반전에 좀 만족할 만한 플레이가 안 나온 것 같아서 그 부분에서 좀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좀 반성을 해야 될것 같아요. 네. 그래도 지금 장세빈 선수가 제가 느끼기에는 작년에 김낙현 선수의 그 기량들을 넘어서는 활약들을 점점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. 솔직히 처음엔 조금 힘들었던 모습도 있었는데 네.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어떻게 지금 훈련하고 있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. 우선 제가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게임을 많이 못 뛰어서 좀 경기 감각이 많이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 리그 초반에도 이제 어느 정도 감안은 했어요. 못하더라도 아직 경기를 많이 못 뛰었으니까 그래도 후반기 때는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자 해서 훈련을 좀 꾸준히 열심히 했는데 이제 또 주의정 코치님 오셔가지고 주의정 코치님한테도 노하우도 많이 전수받고 그래서 좀 그러니까 답은 훈련밖에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냥 훈련을 좀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. 네, 진지한 답변이 나왔어요. 네. 아마 주의정 코치의 영향도 있을 것 같아요. 코치님 오시고 나서 방금 얘기를 조금 해주셨는데 같은 포지션이었잖아요. 네. 주의정 코치의 현역 시절과 어떤 면에서 조금 더 도움을 받는 것 같아요? 우선 저한테 뭐 용기를 많이 주시고요. 제가 뭐 용기를 많이 얻어서 좀 그것 때문에 자신감도 많이 얻었고 또뭐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이제 뭐 카드로서 선수들이 누가 힘든지 뭐 선수들이 누가 어떤 선수가 컨디션이 좋은지 이런 것도 다 파악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좀 기술적인 부분도 많이 배우지만 그런 경기 운영에 대해서 좀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. 네, 주의정 효과가 또 여기서 또 터져 나오는군요. 아마 2학기 때 복학하면 잘해주실 것 같아요. 네. 네, 질문 좀 해주시죠. 뭐 경기를 보면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어시스트도 많이 나오긴 했는데, 네. 네, 하지만 이제 득점할 때와 어시스트 할때좀 약간 고민을 하는 듯한 좀 플레이가 나온다는 생각도 들거든요. 네. 득점에 욕심을 내볼까? 아니면 이때를 또 패스를 줄까? 뭐 그런 망설이는 장면도 좀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좀 판단하면서 경기를 좀 하고 있나요? 저도 그 부분이 정말 고민이고, 제가 공격을 하면은 또 워낙 저 말고도 동료 선수들이 기량이 좀 출중한 선수들이니까 제가 그러니까요. 공격을 욕심내면은 좀안 되는 것 같기도 한데, 이제 좀 생각을 바꿔보면은 또 이제 제가 또 공격을 해야 이제 네. 다른 선수들 찬스도 나니까, 네. 아직도 그런 해설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그런 부분이 좀 많이 고민도 되고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그런 거에 좀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. 지금 보면 이제 그 장태빈 선수가 능력이 굉장히 자질은 굉장히 좋은 선수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듣는데 지금 이제 4학년 들어와서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경기를 많이 뛰면서 그런 걸 보여주고 있잖아요. 네. 예전에 본인의 기량에서 얼마 정도까지 이제 보여주고 있고 앞으로 조금 더 부족한 부분을 어떤 부분을 조금 더 채워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드세요? 솔직히 제가 제 개인적인 욕심은 좀 물론 생각은 해야겠지만 제가 이제 4학년이다 보니까 근데 저는 우선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팀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. 물론 제가 팀을 좀 생각하다 보면은 제 기량도 좀 올라갈 것 같고 제가 부족한 부분은 이제 주의정 코치님한테 많이 여쭤보고 이제 많이 배워서 그좀 단점을 좀 채워야 될것 같아요. 네, 오늘 마지막 질문은 주의정 코치에게 한마디 뭐 이런 거 영상 편지 써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너무 오그라드니까 이건 생략하고 버저비터 넣었잖아요. 네. 그때 감각, 그때 느낌만 물어보고 마무리할게요. 어땠어요, 그때 느낌이? 그러니까 제가 평소에 슛 연습을 할때 이제 감독님께서 포물선을 좀 높이라고 하셨거든요. 근데 네. 그거를 좀 새겨듣고 연습을 했는데 좀슛 연습할 때좀 감각도 좋고 결과도 좋아가지고 아까 버저비터 쏠 때도 나한테 공이 오면은 좀 띄어서 쏘자라고 했는데 그게 운 좋게 들어간 것 같아서 네, 좀 짜릿했던 것 네, 저희도 짜릿해가지고요. 같아요. 네, 덕분에 좋은 구경 많이 했고 또 네. 네. 보시는 분들도 아마 같이 짜릿하셨을 것 같아요. 네. 네, 앞으로도 그런 짜릿한 활약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지금까지 오늘 고려대학교 수훈 선수 장태빈 선수를 만나봤습니다.